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2월 22일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은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동지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팥죽인데 네. 김담원에서는 팥칼국수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새알이 들어간 팥죽이 더 좋아요? 저는 새알 들어간 걸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조상들이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요. 이때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에도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었다라는 기록이 네.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한 용역조사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시의회까지 나섰던 야당 의원들은 그간 협동조합이 운영함에 쌓인 부채 문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90g의 작은 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5개월여 만에 태어난 초미숙아의 미소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미소의 모습,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가 미래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해 지역 대학 등과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핵심기술 연구센터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대진 원전 해제 부지에 관광 휴양타운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과 저탄소 복합 휴양단지 조성에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400g이 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태어나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초미숙아 아기, 미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김남아 아나운서, 네. 사진 보니까 기억나죠? 네, 그럼요. 네. 저도 그때 뉴스 보면서 앞으로 좀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에 마음이 좀 찡했었는데 네. 지금 근황도 궁금했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 미소 어머니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미소의 영상을 전달해주셨는데요. 한 차례 사실 고비가 찾아왔었 다고 해요. 예.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찾아서 가족의 품에서 생애 첫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앞둔 상황에서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이 소식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른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몸.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연약한 아기의 몸에 각종 의료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4월 예정된 출산일보다 4개월 앞당겨 세상에 나왔던 아기 미소입니다. 출생 당시 몸무게는 390g으로 엄마 뱃속에서 지낸 시간이 6개월도 채 안 돼 맥박과 호흡마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미소가 기적적으로 퇴원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미소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의료진의 꾸준한 노력 속에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체중도 퇴원 당시보다 1kg 이상 늘어 제법 통통한 볼살을 자랑합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미소의 교정 나이는 4개월. 집으로 돌아간 후 미소는 한 차례 고비가 찾아와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바람 끝에 미소는 회복했고 이제는 욕조에서 수영을 즐길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목소리가 아무래도 그 인공호흡기를 오랫동안 달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아직까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거는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나 미소한테 고마워요. 제가 미소한테 고맙고 어머니한테 고맙고 이거를 다 이런 치료들을 다 견뎌주면서 하나하나 치료가 정리되는 지금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 미소가 건강 정말로 강인하지 않으면 이걸 다 버텨낼 수 없거든요. 근데 작은 몸에서 놀라울 만큼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미소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미소의 어머니는 미소가 태어난 뒤로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다고 말합니다. 잘 커주는 모습 보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좀 느리지만 천천히 그래도 꾸준히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미소 사랑해주면서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미소 덕분에. 이 가정들이 미소한테 더 큰 힘이 돼서 살아가는데 더 큰 용기를 줄 거라고 믿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조금 일찍 세상에 온 미소. 출생 당시 생존 가능성 1%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미소의 모습이 모두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한 용역비는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문제는 협동조합 체제로 시내버스가 운영되면서 쌓인 140억 원대의 부채 해결 방안입니다. 용역 이후 노선권 매입 등을 놓고도 찬반 갈등이 우려됩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시내버스 공영제를 예고하며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한 연구 용역비는 4억 원. 춘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해당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정해둔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과 별개로 관련 예산 4억 원은 전액 통과됐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공영제 시행으로 춘천시가 버스업체의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될 시 관련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협동조합 체제로 시내버스가 운영되며 쌓인 부채는 140억 원가량. 여기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26개 노선권에 대한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에서 그 공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수를 하는 것은 완전 특혜가 되는 거고, 특히나 춘천 시민버스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가 벌써 80억이 넘어 있어요. 그것을 시민의 혈세를 메꾼다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뭐 업무상 배임, 뭐 직권남용 등 이 형사적인 문제도 이렇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채 문제 역시 춘천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늘어난 만큼 춘천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부채를 차라리 이제 같이 어쨌든 이건 시민의 돈으로 운영됐던 비용이 부채가 된 거잖아요.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부채를 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공영제로 가면서. 용역 결과에 나타날 연간 운영비 규모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춘천시는 기존 시내버스 지원금 규모를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천시가 지급한 시내버스 지원금은 약 130억 원입니다. 경영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도 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의 악순환이 서비스의 저하와 또 이용률 저하와 그러한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많은 반발 속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용역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140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노선권 매입 등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원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 현안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성공 개최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 입법 과제인 접경 지역 지원과 군 장병 급식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강원 지역 현안을 설명 들은 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도 시찰했습니다. 강원도가 미래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는 지난 20일 인공태양 거점센터, CPU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내년 1월부터 인공태양 거점센터를 개설해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고성능 연구망인 GPU센터를 설치해 인공태양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2035년까지 강원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미래에너지협력연구센터를 만들고 탄소 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 대진 원전 해제 부지에 대규모 관광 휴양타운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21일 민간개발업체와 삼척 관광 휴양타운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휴양타운은 삼척 대진원전 해제 부지 약 1,755제곱미터 부지에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과 저탄소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척시는 2026년까지 공공과 민자를 포함해 2천억 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전하는 리터 규모로 나타내게 되면 위력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취재 기자가 안전 체험관을 방문해서 직접 지진의 위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책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식탁과 의자가 크게 흔들거립니다. 진동을 이기지 못한 선반은 앞으로 쓰러집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 상황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지진의 위력은 리히터 규모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규모가 1 증가할 때 위력은 32배 더 커집니다.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면 부실하게 지은 건물에 큰 손상이 발생하는데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입니다. 규모 7의 지진에서는 160km 이상 넓은 지역에 걸쳐 지각균열과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규모 7의 지진인데요. 지금 몸을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들고 이 몸을 낮춘 상태에서도 몸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등 규모 5 이상의 강진도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상으로 남아 지진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 위력에 놀랍니다.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놀랄 것 같아서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무작정 밖으로 나가기보단 진동이 멈출 때까지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땐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야외에서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행동 요령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인 만큼 평상시 지진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금지 등 내부 규율을 강화합니다. 동해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관외 출장을 금지하고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내년 1월 3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진학지원센터는 상담 교사단과 대입 지원관 등은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에 나섭니다. 강원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1대1로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담은 강릉올림픽뮤지엄이 21일 이전 개관했습니다. 강릉시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임시 운영하던 강릉올림픽뮤지엄을 강릉아레나 1층으로 규모를 확장해 이전했는데요. 강릉올림픽뮤지엄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기증한 올림픽 트로피와 역대 올림픽 기념품, 또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과 성화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내년 1월까지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엑스포가 열리는 내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 이상 현장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사 안내와 통역 분야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실비와 상해보험 가입 등이 지원됩니다.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 취소에 따른 겨울철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화천군은 21일 장애인 복지와 관광시설 유지 보수, 또 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일자리 확대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